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저희 카페 이제 전교 수강생분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모노크롬으로 바꿔보고 미리 보기 했는데도 컬러가 안 나와요. 이제 배경으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디아라고 앞으로 했는데도 했는데 제가 안 잘라서 나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들이랑 한 달 동안 포트폴리오를 좀 완성하고 한 달 동안 쉬었어요. 학교를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랑 인강이랑 같이 하려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쉬었다가 이제 저 이번 주부터 또다시 학교 수업을 나가거든요. 이번에는 7개월 과정이에요. 6월달까지 해야 돼요. 내년 6월달까지 강의를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한번 이제 애들이랑 이게 포트폴리오 만들 때 막 스트레스를 막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이번에 총 3개 나왔죠. 이제 이건 이제 저희 학교 애들 이제 건축 이제 실내 인테리어 한 7개월인가 6개월인가 가르친 애들 포트폴리오 다들 보셨죠? 그 다음에 기계 쪽 얘는 이제 저한테 온라인으로도 배우고 오프라인으로도 다 배우고 부산 사는 애거든요. 엄청나게 잘하는 애라서 가르칠 맛이 나더라고요. 잘 바로바로 따라하고 워낙 모델링을 잘하는 애라서 영상 만드는 것도 금방 하더라고요. 얘가 이번에 현대중공업 이랑 아마 취업해서 갈 거예요. 잘 됐죠. 거의 공대생의 꿈의 직장 아닙니까?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로봇 기계 설계인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부설을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고 카톡에 보면 쓸 건데 하여튼 뭐 새로 생기는 뭐 설계 쪽 파트로 취업을 가게 됐어요. 잘 됐죠. 보드 타군요. 이렇게 얘네들도 포트폴리오 만든 애들도 전부 다 취업을 잘 해가지고 기분이 좋군요. 역시 포트폴리오가 돼야지 연락이 오죠. 자, 우선은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봅시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저게? 이거군요. 모노크롬으로 했는데 안 될 리가 있나? 모노크롬 뭐 블루의 중심 뭐 그냥 대충 합시다. 이건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 되니까 뭐 프린터를 골라야 되는군요. 어이? 안 나오네요? 이게, 저기 A3 건데. ISO 전자 페이지 A3. 안 나오네요?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안 나오네. 이것도 배경, 아까 배경으로 나왔죠? 근데 왜 안 될까요? DR 한 다음에 프론트로 원래도 안 나오네. 이게 뭐죠? 이게 기지몬데 이게 이래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 눈에는 2D로 보이지만 쟤네들은 3D뷰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 번씩 이걸 누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왜 눌렀죠 이거를? 3D도 안 배웠는데 이걸 눌렀나 보네.
이게 비주얼 스타일이죠. 맥스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주얼 스타일이 존재하고 있지만, 맥스는 비주얼 스타일이 장난 아니거든요. 스케치 못 해가지고. 맥스 키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무슨, 캐드 있는 거 보면. 개념, 현재. 현재라는 건 얘 3D뷰로 보이는 거예요. 모르겠죠? 3D 그려보면 얘가 분명히 이렇게 색깔 칠해서 나오죠? 왜냐면, 3D뷰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걸 왜 켰을까요? 얘를 어떻게, 얘를 현재가 아니라, 와이어 프레임, 우리는 와이어, 2D는 와이어 프레임 보셔야 돼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야지 돼요. 보통 저는 이걸 쓰죠? 위에 저는 이제 보통 3D 할 때 툴바를 쓰니까 비주얼 스타일을 원하는 딱, 제 세팅 하신 분들은, 저 유수강생 분들은 요렇게만 세팅해가지고, 바로바로 빠리빠리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제 리스 같은 거 쓰신 분들은 이렇게 뭐, 하도 캐들 안 해가 다 까먹었네. 이렇게 해서 보겠죠? 이래 보이니까 얘가 얘네들이 저래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왜 건드렸을까요? 이거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주시면 어떻게 돼요? 잘라서 나오죠? 잘라서 나오죠? 인쇄도 한번 볼까요? 나오죠? 검은색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를. 왜 건드렸을까? 한 번씩 이거 도면도 틀어버린 사람도 있거든? 이래 틀어가지고, 아이, 제자리 어떻게 해요? 그걸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 누르신 다음에 평면도 누르시면 돼요. 평면도. 저는 뭐, 리습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로 빠리빠리빠리, 이렇게 뭐, 맥스처럼 바꾸지만, 여러분들은, 있음이 없으니까 그냥 툴바 와이어프레임으로 이거 이제 하시든 아니면 이건 뷰이죠 뷰 뭐 이거죠 평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이걸로 하시든가 평면도 아니면 이거 누르셔가지고 평면으로 바꾸시든가 이렇게 해서 틀어지거나 인쇄가 안 되거나 이렇게 뭐 아까처럼 이렇게 질문 나온 건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처음 봤네요. 처음 봤네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연습을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죠? 자 마무리 할까요? 자 예제가 여러분 정규강좌 예제가 총 4개가 추가됐으니까 이제 이제 오실 분들은 와서 구경하시고 정규강좌 예제 추가 따라해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에 오셔가지고 가입들 및 유튜브 구독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